어, 잠깐만 여러분들 약간 이거 지금 생산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질라탄이 팔리면 나 다른 팀 할 거예요. 질라탄 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팔리면 만약 다른 거. 내가 또 다음번으로 잘 쓰는 선수로 해서. 다음번으로 잘 쓰는 선수가 누군데? 응? 루카쿠야? 루카쿠 드록바 투톱이 어떨까 싶어. 첼시 하시네요? 어때?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루카쿠 드록바 투톱? 그니까 MC 드록바 쓸 거죠, 영카. 당연하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루카쿠랑 드록바 투톱이면? 형이 또 잘 쓸 것 같아. 짜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짜볼게요. 거의 지금 호영호 이거 첼시 하면 이건 거의 답정론 같은데 이렇게 쓰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최대한 성능 끌어내서 해야 되죠. 첼시 할 거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크포셉첸을 더 잘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호영은 루카쿠 드록바를 더 잘 써요.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패드로 쓰고. 이게 MC가 급여가 되려나? 아니면 LH가 금커가 있으려나? 어, 금커 있어도 못 쓰겠다. 그냥 이거 한 6화 정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더블라이노 이렇게 해서 챔스 한 어우 6화 너무 비싸고 6화 정도만 이렇게. 급여는 잘 빠질 것 같은데? 티아구 실바 매물 없겠죠 이런 건? 티시 지금 금카 파셨을걸요 아마? TT 금카 아까 있었다고요? 없는데? 있나?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호영 처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 피파 온라인 4 지금 나온 지 얼마 된 것도 아니 지금 피파 온라인 4가 나온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이거는 이제 처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약간 그런 바람이거든요. 티아고 실바 좀 좋게 이렇게 빼서 쓰고 여기다가 토모리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일단 이렇게 쓰면은 샌백라인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농구팀인데 그 발언 조심하라고? 아 근데 사실 이제 그래도 1300억 1400억 팀인데 TC에 금카가 있는 거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드사이 토모리가 나아요? 드사이? TC보다 드사이가 나아요? 드사이... 잘 모르네. 드사이 근데 TT 금카도 존나 좋아. 그 TT 좀 제발 좀... 아니 그니까... 존나 좋아 TT 봐봐. 아니, 그... 아니 능력치 봐보라니까? 봐봐. 아니 그니까 좀 신규 시즌을 쓰면 안 되겠니? 왜 이거를... 형님 그리고 풀백 진짜 고급에만 써야 돼요? 그럼 이런 거 못 써요. 발라, 잉카 뭐 이런 거 아예 못 써요. TC에도 이거 그냥 이렇게 못 써요. 고급 쓸 거. 왜? 그 리스 제임스 10 몇 짜리 쓰면 되지. 이거요? 왜? 이거 8카? 네. 저거 형님 준다 그랬어. 그냥 이 정도 급여 그 급여 풀백이면 충분해요? 그치. 아 그래요? 그거 위에라는데 이거 위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12짜리. 이거 맞죠? 맞네. 그다음에 왼쪽은 그 바나노트? 바나노트 이거. 요거. 아 형이 이 정도 급여까지만 풀백 쓸 수 있으면은 저는 이 팀이 나요 솔직히. 토머리 있냐 그니까? 토머리 없어. 오 이거? 하나. 이거 다 매물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와 근데 팀 좋다. 이렇게. 진짜 팀 좋다 그치? 응. 아 저는 사실 여기다 쿠트 쓰고 싶은데. 바주가 없어서 안 된다. 아 바주가 안 팔려서 안 된다 이거. 여기다가 쿠르투아를 하고 이거 키퍼 첼시 9 이거 몇, 누구 있어요? 걔 지금 골키퍼. 걔가 누구예요? 지금 골키퍼 맨디? 맨디 에드와르드 맨디. 요거요? 어 없는데? 아니 라이브. 라이브요? 그럼 급여 7밖에 안 돼요 얘. 그래 이거 쓸 바에는 쿠르투아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밖에 없어. 이 아니면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아유. 여기다가 쿠르토 쓰고 여기다가 이거를 급여를 낮춰야 돼. TC를 그럼 나 있는 거 쓰면 되잖아. 티하고 실바. 아니 TT 말고요 형님. 아 근데 급여가 안 되잖아. 아 20짜리 있어요. 21짜리 써서 그래요 지금.
봐봐요. 아 진짜 이 형 TT 시즌 좀 안 쓰게 하려고 진짜. 이거 쓰면 되겠네. 이거 한 응카 정도만. 이 정도만 쓰면은 길이기 괜찮지 않을까요? 옛날 때. 아 그러니까 저는 형님이 좀 신규 시즌 좀 섞여가지고 좀 성능 빨 좀 잘 받게 해가지고 형 공식 경기 좀 보고 싶어요. 잘해서? 예. 네, 그러니까 좀 보여줄 약간 형님 어차피 폼 올리기도 해야 되니까 사실 대회 어차피 형 잘 하실 거잖아요. 또.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 티실 티티 쓰고 막 어? 이걸 아니다 이거죠. 제 말은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손나영 대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준호야 그냥 집같이 못 하시네. 잘 좀 하세요를 뭐 빙빙 돌려만 하냐? 그런 거야? 아니. 아니지? 아니. 화면 놀랄 뻔했네. 아이, 감독님. 아이, 그냥 좋은데 해볼게. 일단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예. 여러분들 그냥 호영 그냥 첼시 그냥 박아버릴까요 그냥? 응? 이거 메모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저 방출당하면 어떻게 해요? 샀는데. 소리 지른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아무리 봐도 AC 밀란 스쿼드가 좋아 보이던데 리쿠야 밀란으로 가자. 아 그래요 소리 형님? 근데 호영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AC 밀란 호영 또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뭐야? 아니 지금 가격 샀는데 가격 올리셨는데 이분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아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형님. 예. 뭔데? 뭐가? 아니 사실 저 토모리를 살까 말까 하다가 형 갔을 때 저 가격 정해져 있는데 눌렀거든요? 어. 그 구매 완료를 했는데 구매 완료가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파시는 분이 상한가에 올려놨어요. 우와. 아니 근데 안 사줬잖아. 아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 그래 지금 군걸 내 걸로 지금 군걸 살라 그랬다고? 아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니 안 사줬으면 된 거죠 형님. 맞잖아요. 근데 뭐가 기분 나빠? 왜? 아 저분이 상한가로 올려버렸어요 그냥. 아. 얼마인데? 220억. 근데 이걸 살라 그랬다고? 아니, 이걸 220억이나 주고 살라 그랬다고? 핫주마 있나? 핫주마? 어 주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주마 있네! 챔스랑 핫이랑 누가 더 좋아요? 어 핫이 달리기가 빨라. 아 그래? 핫주마 갈까? 99억이 더 싸잖아 훨씬. 어 153억이네? 이게 훨씬 싼데? 이게 더 아 110 나온다 이것도. 챔이 더 좋대요. 핫주마 존나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챔이 좋을 것 나도 같아요. 챔. 네, 나도 챔. 근데 이게 민첩이 너무 안 좋다. 그쵸. 90도 안 나오면 좀 그렇다. 주마로 갈까? 통머리 말고? 근데 주마로 가면 급여 다시 조금 조정해야 될걸요? 아니네. 급여가 더 낮네. 낮지. 오히려 더 낮아. 와 14급여에 이런 성능이 나와요? 주마로 가자 그러면. 그럼 급여 1 남아요. 저 TC를 아까 노미로 다시 가면 돼요. 어? TC에 노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MC잖아요. 어. 급여 1 올려가지고 노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거 그냥 시즌만 바꾸면 돼요. 오른쪽 하단. 아. 맨 위에 걸로. 이걸로? 네. 아까 한 단계 하향 시켰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을 것 같은데요? 와 이게 낫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다 지금 완성은 됐어요. 완성은 됐는데 과도가 일단은 풀리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뭐 940원만 돼 있는데 지금 걸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 선수도 좀 안 사졌고 커트주마도 좀 아직 안 사졌어요. 네, 아직 안 사져서 지금 이 선수도 이제 금카로 들어올 겁니다. 바조는 이제 팔릴 거고요. 팔리면 좀 더 좋은 선수는 영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커트주마 자리에 금카가 들어올 거고요. 네, 요렇게 여기 금카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뭐 받으면 한 요 정도? 그쵸 이 정도. 네, 요 정도는 되겠죠. 여기보다 1 오르겠네요. 여기서 1 오를 것 같아요. 1 금카 들어올 거고 아놀토와 리스 제임스 자리에도 여기 이제 금카 요 자리에 금카들이 들어올 거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공격수들 리프가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요 두 명의 공격수. 그러니까 호영 제발 1등 좀 하시라고 이렇게 팀 맞춰봤거든요.
이거 두 명이면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맞춰줬고 와 근데 스탯이 진짜 지리긴 한다. 둘 다 몸싸움이 빨간 맛이네요. 그쵸. 점프력도 둘 다 높고 일단은 두 명의 뚝배기 배치해놨고 양쪽이 6카들로 일단 맞죠 6카들로 드리블 크로스 둘 다 다 되는 애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패스도 좋고 이렇게 해서 뭐 스탯 이 정도가 나오는데 오 괜찮다. 아 얘는 진짜 좋죠. 좋은 애들이라 페드로도 진짜 써보면 진짜 좋거든요. 이제. 예, 페드로랑 뭐 침착손 120에 와. 자 이렇게 양쪽에 양발로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자 이쪽은 이제 금카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티보 크루타 이제 나중에 금카로 다시 영입할 거예요. 제가 강화 한번 도전했는데 허세부리다가 잔망했어요. 자, 이게 금카 들어올 것 같고요. 출전 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AC 밀란보다 낫다라는 말인데, 아 그거 아니에요. AC 밀란 금카 팀이었기 때문에 금카 남자는 시계 차 금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카가 더 낫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AC 밀란도 많이 봤는데, 네네네. 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형. 네네네. 야 일단 야 이거 맞췄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출전 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 한번 때리고 싶은데. 발라. 아우 무점 찍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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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루카쿠. 슈퍼 겁나 세네. 아 이게 참여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침투하는데 루카쿠. 띠슬 빨라. 오케이. 이거는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 파이널까지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경험도 있는데 실력도 좋으니까. 그렇지. 와. 와우. 이 새끼 방송 보고 있어. 100%야. 둘 다 이제 손 좀 풀렸어. 정민이랑 한판 해가지고. 준혁이 그래 지금 수비 연습 중이야. 한영이 형한테 배워가지고 연습 중이야. 맥골 응카 또 터졌어? 일단은 뭐 안 돼요. 준혁이는 예 잡밥이에요 잡밥. 예 일단 왜 그래 정민이랑 하다 보니까 너무 쉽다. 와 루카쿠 너무 좋다. 버티는 거 봐. 너무 잘 버티니까 쉬워. 어 너무 잘 버텨서. 아 너무 셌다. 있었는데 방금. 이것이 킹 발락. 이게 발락. 안 달랄 수밖에 없지. 뺏으려고 들이대는 그 순간을 노리거든 난. 아, 안 올 때 불안하다 근데 이게. 자동 수비를 못 막히겠어. 오! 오! 어, 그래. 오! 와, 루카쿠. 주공호가 맥삼과 급여만 되면 맥삼이 좋아요. 어 이런 거 파울이에요. 지금 현 이게 그러니까 급여만 된다면 기준에 MC 발라 응카, MC 굴리트 응카 투 볼런치 쓰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어요. 두 명 괴물이야. 와 이게 T실이어서. 아 야 깜짝. 1등 갑니다. 아이콘 크포 팔고 맥드맨으로 간다고요? 그거는 진짜 취향차 같은데. 근데 드맨은 이제 감성을 진짜 미쳤다. 몇 번? 피케. 완전 노렸죠? 너무 좋아하시는데? 완전 노렸거든. 내가 딱 노리는 거였거든 방금. 아니 근데 정형이 샌드백 코너 잘 안 잡아요. 그러니까 뭐야 피드로 외쳐. 발락으로 바꿔. 바꿨잖아. 바꿨으면 당연히 딴 데로 찰 거라고 생각을 해. 바꾸면. 아 그래요? 어. 왜냐면 좋은 선수로 차서 구성으로 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 이런 꼼수. 짜스! 야 근데 나 지금 골 많이 넣었잖아 그치? 이걸로. 아 많이는 아니.. 오케이 오반이에요. 뭐
없어지네요. 방금 굉장히 으쓱하셨는데? 아, 굉장히 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포르 패스를 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혼진이 좋죠. 혼진이 지단.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출전식 한번 쭉 한번 해봤습니다. 출전식 다 한번 해봤고 기가 막히네요. 멋있었는데 옷 아니었으면 그러게. 출전 가나요? 네? 그러고 보니까 나 훈련권 하나도 안 챙겼다. 저도 안 쓰고 왔는데. 왜? 훈련권 저 안 쓰고. 왜요? 대회사 못 쓰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아, 근데 다들 쓰게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안 쓴 거랑 쓴 거랑. 근데 실제로 진짜 차이 좀 있어요. 차이 많이 나. 네. 차이 많이 나더라. 신기하더라. 신기하더라고요. 내 이거 그냥 그걸 줄 알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그 훈련 코치 레벨 먹일 수 있잖아요. 그 1레벨이랑 4레벨이랑 그거 먹이면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팀을 첼시로 아직 안 찼네요. 정도 다 아직 안 찼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팀을 좀 맞췄고요. 일단 뭐 발락 이렇게 있고 발락이 진짜 물건이다. 최고다, 최고. 괴물이야 진짜. 자, 최고고 일단 커트 좀 아놀드, 리스 제임스, 크루투아가 이제 금카가 되면 스쿼드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본캐로 1등 도전 갑니다.